안녕하세요. 저는 캘리그래퍼 김선영입니다. 저는 지금 화사한 꽃들이 만연한 곳에 와 있는데요. 이곳은 바로 수채화를 그리시는 윤미숙 작가님의 작업실입니다. 작가님을 만나러 가실까요? 선생님 안녕하세요.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수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윤미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수채화 작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특별히 수채화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수채화는 물을 용매로 해서 종이에 작업을 하는데요.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맑고 자연스러운 그 물성이 제 심성과 잘 맞는 것 같고요. 특히 수채화는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제가 수채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주로 어떤 소재로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요, 선생님. 네. 저 풍경과 꽃을 소재로 작업을 하는데요. 사실 우리 예쁜 꽃도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한순간이잖아요. 그 꽃이 그 아름다운 그 느낌을, 순간의 어떤 느낌을 작품 속에 잡아두기 위해서 꽃을 그립니다. 사실 봄에는 그 목련을 많이 그리고요. 요즘은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는 해바라기를 많이 그리신다고 했는데,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그 해바라기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해바라기잖아요. 태양을 닮았고 해를 향해서 움직이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그 해바라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에너지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리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런 이유에서인지 해바라기가 많은데요. 해바라기 그림 중에서도 특히 이 작품이 여인의 누드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? 예전에 많이 그려두었던 누드 크로키 작품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우리 그 인체의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누드를 해바라기와 같이 접목해서 그리고 싶었습니다. 사실 여인 누드의 뒷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곡선의 변화와 그 선이 복잡한 그 해바라기를 한 화면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화면을 채우는 꽃의 구성에 따라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수채화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궁금합니다. 그 수채화는 또 유화와는 좀 달라서요. 사실 유화는 그 물감을 터치를 하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수채화는 수정이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색을 혼합하고 배색하는 이런 과정을 채색하는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리면서 차근차근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만의 재료랄까요? 그런 것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는 우리 전통 한지를 한지를 그 합지로 만든 그 장지에다가 수성 알료인 아크릴과 수채 물감을 혼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. 사실 우리 전통 한지가 천년을 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한지에 관한 연구를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면서 앞으로 작업을 계속 병행할 생각입니다. 마지막 질문인데요. 선생님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,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? 저는 그림으로 어떤 성공을 꿈꾸지는 않습니다.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삶의 기쁨을 느끼고요. 또 그 행복감을 느낍니다.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많이 제작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채화 작가 윤미숙입니다.
이 작품은 해바라기와 인물을 소재로 해서 수채화로 작업한 것입니다. 작품 제목은 아름다운 시절인데요. 태양처럼 따사롭고 열정적인 해바라기의 모습과 맑고 화사한 여인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시절을 표현하여 보았습니다.